안녕하세요. 엑소옥트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에서 강진이 발생되고 있는데, 칭하이성, 그다음에 윈난성, 기타 다른 뭐 쓰촨성이라든지 산시 쪽에도 계속해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관련돼서 이런 강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갑자기 지진이 한 3, 4일 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에 강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산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.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윈난과 칭하이지만 그 밖에도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 티베트까지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. 이거 보시면은 뭐셀수 없을 정도의 윈난 딸이죠. 양비시엔 6.4. 저는 이 피는 8km뿐이 되지 않습니다. 굉장히 지금 충격이 큰 겁니다. 지표면과 굉장히 가깝죠. 이렇게 많은, 이게 다 지금 양비시엔입니다. 다리조 양비시엔에서 4.4. 이게 5월 18일부터 계속해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. 21일에도 똑같은 거의 지역입니다. 양비시엔. 계속해서 이 빨간색은 지금 지진이 난다는 얘기인데요. 22일. 역시 양비시엔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칭하이성 쪽에 말씀드렸듯이 그 윈난성과 칭하이성, 그 다음에 쓰촨성,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, 그 다음에 시장 티베트, 이 다섯 개의 지역이 중국의 대표적인 지진이 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지역에서 지금 나고 있는데,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지금 쓰촨성 쪽으로, 청두 쪽하고 충칭 이쪽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. 저는 걱정되는 게 칭하이의 지진이 이게 지금 전통적인 칭하이, 쓰촨, 윈난, 그다음 시장 티벳과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인데요. 이 다섯 개 지역이 대표적으로 중국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 이쪽 보시면 이제 여기 우한이 있고요. 여기 이창이 있는데 이창 쪽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정말 산샤 댐이 정말 붕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또한 우리는 지금 폭우라든지 그런 걸로만 산샤댐이 붕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폭우 말고라도 이렇게 많은 지진이 날 경우라면은 지진에 의해서도 충분히 산샤댐이 붕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산샤댐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산샤댐 여기가 이창이 있죠. 이창이 한요 정도에 있습니다. 위점에요.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지진이 이렇게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주변에도 지금 표시 그 지나간 지진들은 표시가 안 되지만 이창 쪽으로 이 산샤댐 쪽으로 계속 지진, 여기 지금 칭하이 쪽에서도 지금 계속 지진이 나면서 불안한 거는 계속해서 지금 이 이창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윈난에서도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죠. 쓰촨도 그렇고.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산샤댐 쪽이 불안한 상황입니다. 말씀드렸듯이 산샤댐이 이제 붕괴가 될 경우에는 이그 원전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. 원전 이게 다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다 이 연안 쪽에 있거든요. 원전이요. 그래서 이게 원전 상하이라든지 뭐 저기 그 위쪽에 저 다리엔이라든지 산동 뭐저 밑에 하이란다오까지 하이란다오 뭐 저기 그 장수 상하이 뭐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터질 경우라면은 대한민국에 바로 그냥 편서풍으로 바로 치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안했던 부분이 같은 얘기 또 반복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워낙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. 그 다음에 지금 이 저기 그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이그 SEG 빌딩이었죠? 이 선전. 선전의 SEG 빌딩 역시도 지금 흔들려가지고 선전의 SH 빌딩도 흔들렸는데, 저는 이제 그 흔들린 이유가 3일 동안 흔들렸는데요. 뭐, 지상지하 한 100, 합쳐서 79층인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런 79층 정도의 지상지하 합쳐 79층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3일 동안 흔들린 이유가 지하의 이 해저의 활성 단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이 지하의 활성 단층이 있으면서 이 선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, 지금 이 중국 역시 일본도
최근에도 지금 그 활성단층이, 지하의 활성단층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. 중국도 마찬가지. 아직 저 거대한 대륙에서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, 그러한 이 활성단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어떤 빌딩이 흔들렸다고 했을 때, 저기, 왜 지반이 약해졌나? 이런 게 아니라, 그 지하의 해저 지하의 활성 단층.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때 일본도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제가 항상 마리아나 제도 모가사와라 뭐 치치치마라든 이 제도에 뭐 하치조지마 뭐 그다음에 뭐 이즈 오오시마에서 시작이 됐을 때 지진이 이제 확대가 된다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이쪽 라인이요. 태평양 연안 쪽인데 저는 그 이쪽에 이 지하의 해저 활성 이오지마라든지 뭐 화산섬 이걸 걱정하듯이 지금 이 중국의 역시도 이 해저에 무수한 많은 활성 단층들이 지하에 존재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도 걱정드려요. 솔직히 이런 거 상하이 쪽에 굉장히 많은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다렌도 그렇습니다. 이 다렌도 있죠. 다리엔 산동도 있어요, 지금. 그러면 만약에 얼마 전에도 지금 여기 중간 지역, 칭다오의 이 중간 지역에서 동해상에서 지진이 났었는데, 만약에 이 다리엔과 여기 산동 이쪽에 여기에 지금 원전이 있는데 중국에 이게 폭발을 할 경우라면은 또 우리가 진짜 이 바로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진짜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사실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도 지금 원전이 있고 여기도 지금 원전이 있습니다. 여기 장수, 뭐 상하이 밑에 광동에도 있고 하이난다오도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. 다 터질 경우에 그러니까 이 바다 연안 쪽에 이쪽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발견되지 못한 지하의 해저 그 활성 단층이 만약에 폭발 중국도 한다 그러면 이 쿠로시오 해류거든요.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이 원전의 피해가 고스란히 다 몰려오게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. 이제 어마어마한 피해가 대한민국으로 그냥 다뭐 쿠로시오 해류만이 아니라 지금 편서풍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진짜 큰 피해가 올수 있는 양쪽에서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. 윈난성과 지금 지금 갑자기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중국에 지금 제가 중국 봤을 때그 산시에서도 지진이 났죠. 제가 산시의 쓰촨에도 지진이 난걸 제가 확인했는데,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전통적인 지역 말고도 산시라든지 그 쓰촨 이쪽으로도 계속 지진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. 산시와 쓰촨 쪽으로 계속 지진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마 그 이창까지 가겠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이창 주변에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벌써 여기도 지금 이창 주변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멀지가 않은 곳에 지진이 있습니다. 이창으로 보시면은. 지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이창 주변으로 지진이 더 오게 되면은 정말 이 산샤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최악의 위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이제 여름이라고 봐야 돼요. 이제 뭐 6월인데 6월이면 이제 곧 태풍 뭐 시기로 곧 다가옵니다. 지금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홍수의 피해가 클 거라고 중국 정부에서 3월달에 얘기했거든요. 그러면 이 3월달에 얘기를 했듯이 우린 중국 정부에 믿을 수밖에 없죠. 중국 정부에서 직접 본인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여름에 큰 홍수 피해가 올 것이다. 올 여름에 2021년도 그랬으니까요. 그러면은 정말 지금 정말 그 지진과 홍수가 같이 이 창장 양쯔강쪽하고 범람을 하면서 또 지진이 나고 같이 막 이렇게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진과 홍수 폭우가 같이 연동돼서 만약에 진행이 될 경우라면은 정말 산샤댐이 이렇게 붕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설마 그러려라는,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.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설마
세상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듯이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. 물론 너무 네가티브하게 보는 것도 안 좋지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듯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좋겠죠. 그렇다면 팬데믹도 없고 과거의 대지진도 없었겠죠.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 지금 산샤댐이 붕괴된 이후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, 사실 지금 정도면 제가 볼땐 그래요. 글쎄요, 이제 기상청, 글쎄요, 이런 얘기까지 뭐 하긴 좀 그런데, 하여튼, 뭐 따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긴 어렵겠지만, 어쨌든 그 중국과 일본의 이렇게 위기 상황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는 뭔가 어떤 그런 최소한의 준비 정도는, 그 발생을 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리액션을 할 것이냐, 우리가 이제 행동을 좀 액티브하게 움직일 것이냐,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 와 있다고, 이미 왔다고 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